이제 우리가 한류,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지. 그렇지, 몰랐지. 그쵸, 그쵸. 그리고 K-POP. 아, K-POP. 이렇게 잘 될지 몰랐어. 네. 그리고 스포츠는 지금 벌써 손흥민 선수. 손흥민, EPL, UPL 다 들어갔잖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 아, 거기에 이제 우리. 버거가. 놀랬다, 놀랬다. 잠깐만, 그러기에는 잘 봐요. K-POP, 오징어 게임, 손흥민, 김병원의 버거? 그렇지. 아, 천천한 기도. 거기에 좀 팔로워 좀 있나? 저는 뭐 그쪽에서 좀 나쁘지 않죠? 아, 많죠. 전홍균도 몰랐어요. 아유, 어마어마하죠. 동남아는 뭐 끝이에요. 아, 수준네. 아유, 창피해. 부끄러워. 너무 멋있어. 야, 가수가 무대를. 아, 꾸민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오늘 제일 꾸민 것 같아. 어때? 만약에 진짜 그렇게 K. 문화 어느 정도 좀 같이 갈 생각이시면은 오빠라는 단어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오빠? 지금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말 무조건 아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오빠. 왜냐면 이제 뭐 우리도 공연 다녔고 또 BTS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빠. 맞아. 오빠 강남스타일. 네, 그것도 오빠를 모두가 알고 오빠 그리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도 진짜 해외에서 많이들 아세요. 많이 써주시고. 너무 고맙죠. 그냥 오삐삐 버거라고 써도 다 읽어요. 그걸 내일 당장 바꿔. 진짜 오빠라는 말은 OPPA. 네. 정말 좋은 팁이었어. 너무 괜찮다. 아이디어. 정말 좋은 팁. 근데 지금 4단계에서 내가 그래도 1년 선배잖아. 4단계 내가 오래 버틸 수 있었던 뭔가 노하우로 내가 전술 좀 해줄게. 어머, 진짜 저런 얘기 하셨네. 멘탈을 꽉 잡고 있어야 돼. 하단기가 얘가 보통 이거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야. 거기도 어쨌든 텃세가 심하거든. 텃세 심하지. 거기도 라인이 있어요. 아, 라인이 어떻게 있어요? 거기 수기 누나, 허재 형, 현무 형 있고. 그렇지. 이렇게. 거기가 이제 현무 형 일명 무라인이라고 하지. 아, 무라인. 무라인에는 유일무이하게 한 명 존재하지. 연예계 형이에요? 그게 날쌔. 나도 처음 날쌔. 무라인 내가 일명 이제 무일이라고. 무일. 유일무일하게. 그리고 허재, 허라인. 허라인 있어. 허라인은 허재는 형이라고도 안 붙이네요. 허라인은 그냥 허재 이렇게 얘기하네. 허재 감독님께서는 나랑은 이제 그냥 뭐 가족이야, 가족. 뭐 막내가 또 맞지. 네, 막내 허연이라고 불리는 정도. 막내가 고생 많이 했네. 네. 그 에비로드 같은데, 비틀즈? 아, 신호등이야, 요즘. 당나귀기에 항공사도 있거든. 에? 항공사. 있죠, 있죠. 지금 나오고 있고 내어서도. 근데 이름은 알고 있죠. 성함. 네? 성함. 부문장님. 부씨. 아, 제주도에 씨. 부장 씨.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윈윈하지 않았나. 희철 씨가 궁금했던 거를 제가 가려운 것을 긁어줬고, 희철 씨가 제가 가려운 것을 긁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선생연분 윈윈이다. 뭐가 윈윈이야? 어디가 윈윈이야? 나 없을 때 아주 별소리 다 하셨네. 그럴 때 남아있어야 돼. 지금 근데 그 500만 그 팔로워는 그럼 매일 같이 그러면 연락도 하고. 그냥 SNS 그 별그램 그거죠. 별그램? 네. 그러면 스토리만.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우시다. 팬이에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아, 맞아요. 근처거든요. 그래서. 누구야?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그 저번에 예술 박사. 예, 박사님 그. 저는 고객님 말 잘 안 들어요. 제 느낌 됐잖아요. 그 입을 그냥 딱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데클링 원장님 수업이 저희 가게에서 700m밖에 안 떨어진 곳이에요. 아, 아깝구나. 네. 아, 나와요. 여기. 진짜. 잠깐, 지금 닦아드릴게요, 갑자기 왜 닦아? 여기서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아니, 나. 위생상. 그럼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진짜 일을 해. 오늘 아르바이트 하시러 오신 거예요? 저 햄버거 먹으러 왔는데. 아. 저거 다 먹었는데. 와, 이 형이 어쩐지 막 서비스 줄 때 햄버거를 많이 먹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본능인 것 같아요. 본능? 다들 처음엔 다 이렇게 시작하죠. 네. 대형이한테 그랬듯이.
야, 조영아, 일로 와봐. 아니, 왜냐면 자연스럽게 잘생긴 이제 보면은 뭔가 가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앞치마를 꼭 입히고 싶은 좀. 아, 그러다가 이대호 씨가 정직원이 됐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수습이 되고 정직원이야. 명연 지옥이에요. 그러면 저희 시킬게요. 네. 네. 어, 그렇게. 아니, 내가 왜, 형. 어, 잠깐만. 아니, 내가 왜. 예, 예. 된장버거 하느랑요. 그 다음에 뭐. 블랙버스트 버거 어때요? 브레이크퍼스트는 저희 아침에 드시는 거고요. 아, 네. 그러네. 네. 잠깐만, 형. 잠깐만. 이렇게 손님을 무시하는 듯이. 형, 아니, 이래야지. 손님 바보 말고. 아니, 브레이크퍼스트 아침에 만드는 거지. 아니, 형. 손님 다 내줄 거지. 아,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요거. 같은 말을 해도. 쏘리. 어머머. 근데 다행히 아무도 안 봤어. 다행히 아무도 안 봤어. 나도 놀랐네. 알바 뭐 했었어요? 공장. 저 안전요원, 화로구이집, 호프집. 뭐 스무 살까지 하다가 갑자기 친구들이랑 SM 오디션 봤는데 갑자기. 바로 됐어. 아니 그 경력으로 따지면 김 사장님보다는 훨씬 더 많으신데요. 아 장사 저렇게 하면 안 돼요.